김진 선생님도 활짝. 새알을 미치게 만든 아이돌.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설렘. 이나둥 붙는다. 아, 요리는 뒷전, 마음은 콩밭. 형돈 분노기지 대폭발. 방구 안 할 거야. 불 켜고. 아이돌에 밀린 형돈의 처절한 몸부림. 대단하다 진짜. 이제야 뭐 제작비 됐어? 요리 집어치고 싶다 오늘. 평범을 거부하는 영어로 쿠키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아! 깊어가는 가을 특집으로요 따뜻한 정이 있고 인심이 있는 재래시장에 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요. 아, 지나가셔도 됩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 많은 분들이 지나가는 정이 넘치잖아 재래시장. 아우 정말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 얼리브 TV에 네, 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예요. 잘린 거예요? 한 분이 벌써 이렇게 이번 주부터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 마르코 씨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만 이제 녹화를 저희와 함께 못하게 됐고요. 유키스의 기섭 그리고 케빈 안녕하세요. 강한 남성 미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겸비한 한류 아이돌 유키스.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하신다. 안녕하세요. 15키 할게요. 안녕하세요. 유키스입니다. 시끄러. 네, 오늘은 특별히요. 여러분들이 한정된 금액 안에서 장을 보셔야 됩니다. 아. 얼마예요? 34,800원씩. 아, 일단 재료 먼저 받으시고요. 떨려. 데이트는 뭐야? 우리 데이터라고? 데이터. 아주 신났네, 신났어. 샬라샬라 영어로 쿠킹 그 여섯 번째 요리 단호박 해물 영양찜. 달콤하고 부드러운 단호박과 매콤한 해물찜의 환상적인 만남. 제철 맞은 단호박에 온 가족의 맛있는 영양식 단호박 해물 영양찜. 오늘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스캘럽, 플랜밋, 진생, 데잇, 코쿤 쉐이크 라이스 파스타 풀스. 오늘의 전체 요리 재료 중에서 다섯 가지 재료를 정확히 구입하라. Everyone ready? Start! Start! 아 이거 아 이거 34,800원에서 우리끼리 하나 사면 되는 거죠? 나 이거 와! 만두. 이런 맛이야. 이런 맛. 이게 맛이야. 어, 맞아. 시작부터 저기 지금 찐밥집에 가 계세요. 아, 장거리 생활은 하시지도 않으시고. 정말. 연예시장의 묘미. 깜고 입는다고. 다 잘 익은 거예요? 네, 잘 익었습니다. 시장에서 먹나요? 치! 완전 맛있지. 첫 번째 구입 재료, 클라이밍. 오늘 역시 아는 단어 하나도 없네. 안녕하세요. 어, 깜짝이야. 무한도전 화이팅입니다. 쉘라쉘라 영어로 쿠킹입니다. 영어로 쿠킹이라고. 아, 저는 무한도전입니다. 끝까지 무한도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무섭다, 무서워. 저희 클램비트 좀 주세요. 클램비트. 아, 예, 좀 더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미트볼 있잖아, 미트볼. 고기 종류 아니에요? 아, 저희 멤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도 이렇게. 네, 오빠, 재래시장에 스카프가 천 원이야. 야, 너 하나 해라, 너. 나 좀 차도녀 같아? 어, 나 이렇게 하고 요리하면 정말. 이쁘다. 야, 예쁘게, 예쁘게. 잘 어울린다. 천 원 밖에 안 해요. 어, 또 차도녀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안 돼. 나도 너무 좋아해. 아, 나 완전. 진짜 보지 마. 야, 말처럼 앞에 알았어, 안 볼게. 말처럼 앞에 만 봐. 정말 재래시장이 날 너무 욕해서 얻어서 어렵고. 클랩미트 하나 주세요. 클랩 이러잖아. 어. 그게 박수치자는 의미잖아. 다지는 고기 아닐까? 그런 거는? 다지는 고기? 어. 영상 보는 거네요. 얼굴 한번 보게. 할 수 없으니까 뭘 보여줘야. 뭘 보여줘야? 애교춤? 어, 애교춤 좋아. 이거 누나가 들게. 애교로 삼각 세트. 첫 번째 했어요. 누나 깎아서 사주세요. 어, 내가 하셨다, 성공이다. 진하게 한번 해줘. 진하게? 나 사랑해요. 됐나요? 우리
아니 엉성통 한 번만 해요. 제발 받아. 1분이야. 제발. 왜 이까? 여! 여보세요? 산다 형. CLAM이 무슨 뜻이야? 몰라? 왜 몰라? DAT. DAT. 형 미안. 여보세요? 뭐야? 어떤 고기를 다지면 좀 맛있으려나요? 돼지고기도 다시고요. 소고기도 다시고요. 12,000원치만 다져주시면 안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드렸어요. 클렌님. 경도는 해인 한우 다진 육 구입. 잠시 후 낙동강 오리알이 된 클램미. 이게 스프드였어 그러면 스칼로프랑 한우의 처절한 최후 공개됩니다. 아 어떤 일이 맛있겠다. 왜 한 팩에 만 원이에요? 아 지금 세일하고 있어요. 아 이거 세일이에요? 네. 이게 땡기는데 이게 어디 들어가는 정신 맛있어요. 그럼 호떡이지 콜. 기섭이의 건강을 위한 누나의 마음 우리의 호떡이지. 세아엔 기섭 고등심 구입. 두 번째 구입재료 스칼럽. 자 스칼로프가 왔네. 스칼로프는 가리비 종류의 조개류야. 내 생각엔 국물을 내기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국물. 반자는 바다의 고기라고 불릴 정도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네. 고단백 그리고 저칼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또 세포 회복에 좋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이게 스칼로비 한방 조개 아닐까? 삼 같은 거? 가리비가 어떤 거죠? 이게 소스가요? 이거 보통 국물을 낼 때 쓰나요? 우유나 회요. 우유나 회예요? 국물 같은 거 넣었는데 네. 그렇죠. 이런 거 바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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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살았어. 국물을 낼 때는 제가 보기에는 바지락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깎아주세요. 아, 저희는 미용실이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얼마예요? 달랑 그런데 두자. 2,000원? 진짜 2,000원? 오케이. 좋다, 좋다, 좋다. 세아엔 기사 바지락 구입. 순간 좀 살려고요. 한풀의 전철은. 어머, 괜찮다. 아, 이게. 6년 그리죠? 2대금이네. 2년. 삶이 어디에 좋아요? 맞다, 어디 좋아요? 언제 해보게. 몇 년이요? 몇 년에 간 것도. 스칼로프, 스칼로프. 형도는 해인, 엉뚱하게도 인삼 구입. 세 번째 구입재료, 진생. 진생 생강 아니야? 대추 아니야? 대추. 진저, 진저가 생강이야. 진생은 인삼이라니까? 인삼 사러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인삼 사러 왔는데요. 혹시 진생 인삼 맞죠? 진생. 진생? 진생이 인삼 아니에요? 아, 여기는 저기 금산 인삼. 진생은 뭐야? 진생이라고 따로 있는데 금산께 그래도 많이 알려진 거야. 저희가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낱개로 이제 천 원짜리 듣고. 아, 진짜요? 진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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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런 거는 어디, 어디? 낱개로 1,000원씩이고. 진짜로요? 요거는 1,300원이고 이거는 3,000원이고 우리 얼마짜리 할까? 이거 세 개 주세요. 큰 놈으로. 세아엔 기섭 인삼 구입 성공. 가을은 또 대추의 계절이잖아. 아 가을하면 전어의 계절 아니야? 맞아. 갈비탕에 대추 들어가. 햇대추. 나 진생을 대추라고. 들었어? 나 들은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아? 진짜로 나 대추로 들은 것 같아. 진생.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어. 진생트리 러브. 진생. 아 이게 한 개예요? 반대만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 아니 이렇게 많이 줘요? 아니 한 대랑 반대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어, 또 단분은 다 드는데. 마트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이게. 깎아서 하고. 경도는 해인, 대추 구입. 네 번째 구입재료, 데이트. 날짜잖아, 데이트가. 응. 이거 그날에만 쓸 수 있는 거. 유통기 아니, 짧은 짧은데? 거. 올리 원데이.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마트 뭐야? 아, 어려워. 봤구나. 일단 저희가 오이스터 두 개예요. 우리 마지막 찬스 물어봐봐. 널쩍한 파스타 사용품. 아닙니다. 바트는
길쭉한 건가요? 자. 잠깐만요. 어, 그걸 확실히. 길쭉한 식물이죠? 아닙니다. 데이트. 어, 데이트요? 뭐 데이트하는 건가요? 아, 그런 데이트 말고요. 아, 한글로 대추. 우리가 나무에서 바로 딴 대추를 주주브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빨갛게 잘 익은 대추를 데이트라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가을에 나는 대표적인 채소가 뭐가 있을까요? 어. 대추? 갈비탕에 들어가는 채소 뭐가 있을까요? 무? 무인가? 무 하나 얼마예요, 무?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이제 육수를 내는 거, 육수를 그치. 내서 고기랑 넣고, 인삼 넣고. 고맙습니다. 어머니 많이 파세요. 네, 아, 어머니 때문에 중요한 거 하나 또 얻어가네. 경전엔 해, 무구이. 너무나도 거대한 그들만의 데이트. 과연 요리를 완성할 수 있을까? 대추로 하자, 여기. 이거 주세요. 이거면 되죠. 이거는 2,000원 주면 돼.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2,000원에 해주신대. 세아행 기섭 배추 구입. 마지막 구입재로 코쿤 쉐이프드 라이스 파스타 포스. 이 라이스 파스타 포스 코쿤 쉐이프. 라이스 파스타 쌀국수 아니야. 쌀국수. 코쿤이 뭐? 코쿤이 뭘까? 누나가 말한 떡국일 수도 있잖아. 맞아, 떡을. 근데 국물을 위한, 수프 아닌가? 위한 라이스 파스타. 맞죠, 거기. 오, 그런 것 같다. 맞죠? 잘라놓은. 야, 떡국이네. 기가 막혀. 아, 너 진짜 멋있다, 기가 막혀. 코쿤 씨, 취업이 뭐야? 자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네. 일단. 칼로 자른 국수. 취업이 뭐야? 취업. 자른 거야. 자른 거야. 얼마예요, 이거? 2,700원 남다 또 먹을 수 있겠다. 또 먹을 수 있겠다. 우리 너무 잘 산 것 같아. 어, 이거 하나만 주세요. 라이스 파스타 포스프. 경도는 해 칼국수 구이. 쌀이에요? 네, 쌀. 쌀. 이거 맞죠? 야, 쌀. 진짜 천재인 것 같다. 너는 정말 천재야. 세아행 기섭 가래떡 구이. 세아행 기섭 34,800원 주 24,700원을 지출. 무려 10,100원을 남긴 알뜰한 데이트. 반면 평도는 해인팀은 달랑 1,700원을 남기고 군것질로 모두 사용. 언니 오늘 완전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어, 표정이 틀려. 어, 아니 자기 생일자도 그렇게 기쁘게 안 웃었어. 자, 우리 영어로 쿠킹이잖아. 어. Do you have a girlfriend? Girlfriend? 왜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지? 있어 없어? 없어요. No. 이상형은 뭐야? 아담하면서 귀여운 스타일 되게 좋아해. 아, 그래. 귀엽고 좀 사랑스러운 스타일 좋아해. 잠시 후 벌어진 여배우의 앙탈. You kiss잖아. 네. You out kiss. 방송사고로 방불케하는 19금 현장. 기대해주세요. 내수의 진을 치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임전무태의 각오로. 자, 임전무태가 무슨 얘기인지 얘기 좀 해줘. 배수의 진 대신 짝수의 진을 치면 안 될까? 배수의 진. 임진 뭐? 임진왜라? 아! 우리도 좀 봤네. 우리도 나름 열심히 방송 만들려고 하는데. 각오와는 다르게 소외받는 형돈앤 헤이. 관심 갖고 싶어요. 두 개의 재료 구입에 성공했지만 미션으로는 제대로 산 게 하나도 없는 형돈앤 헤이. 그에 반해 세아행 기섭팀은 인삼 단 하나만 구입에 성공했다. 과연 이들은 단호박 해물 영양찜을 완성할 수 있을까? 자. Cooking start. 쉐라 쉐라 영어로 쿠키. 내가 이렇게 관리해온 거야. 괜찮아요. 네. 어머 윤세아 또 봐라. 걸렸어. 아니 뭐 윤세아 뭐 제작비 됐어? 저도 좀 보탤게요. 기분이 쏙 좋아지는 게 노래가 막 떠오르는데. 노래 무슨 거야? 저 난 등심이야. 우리 뜯어봐봐요. 뭐해? 아니 괜찮으세요? 망상 안 했어. 마르코랑 있을 때는 없대요. 날랑다 방송 볼까요? 얼마나 지금 당신이 언니 표정이 네? 너무 심해. 어, 나 진짜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 레시피 보이가 레시피 아이돌로 바뀌었습니다. 레시피 돌. 다 함께 레시피 돌 불러볼까요? 레시피 돌. All right. This is recipe number one. 와이. 아, 귀여워.